돌게 한류 스타 만나러 경남 김해로 출발합니다. 넘치는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한류 스타 바로 접니다. 괜찮지? 더 늦기 전에 한류로 진출해야 되는데. 어머, 내 주름 좀 봐. 어떡해. 가는 세월도 잡아주는 특별한 맛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딸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특별한 딸기를 만나러 경남 김해로 출발합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달콤한 향기 진짜 빨라지더라고요. 좋아야겠다. 어딨지? 딸기 향기가 난다. 여기서 나는 향이었어요. 야, 진짜 예쁘고 맛있게 생겼는데 저기 가면 딸기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래 딸기는 봄이 제철이지만 숙성 기간이 길어지는 겨울에 오히려 맛과 향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겨울 딸기도 맛있다 했더니 괜히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여기 왜 이렇게 다 파란 잎밖에 없어? 여기 딸기밭 아니에요? 왜? 올라간다, 이거. 딸기가 있다, 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디서 따신 거예요? 여기서 따가 올라온다, 이거. 지금 이 밑에 이렇게 다 숨어 있어요, 딸기가. 맞아, 이파리 밑에 있다, 네. 이거. 잎을 살짝 들었더니요, 탐스럽게 입은 딸기가 가득했는데요. 아유, 뭐 정말 제대로. 네, 손이 절로 가더라고요. 뭐라고? 바구니에 담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오늘따라 딸기가 저에게 말을 하는데요. 식탐 발동 제대로 걸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드시기만 하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먹을까봐. 멈출 수가 없는 맛이에요. 아가씨는 밭에 왔으면은 일을 해야지. 딸기만 먹고 있어. 혼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요 딸기 한 입만 딱 먹으면 더 이렇게 예뻐지려고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가지고. 그러면 한 개 먹고 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도 아니고 요 딸기 반 개 먹다가 요렇게 혼나기는 처음이네요. 반 개 먹고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겨울 딸기는요, 사과 10배에 이르는 비타민이 들어있어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 한림면에서 출하하는 딸기는 높은 당도의 식감이 좋아서 수확하는 즉시 바로바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일손이 부족할 정도라고요. 어머니는 딸기 밭에서 그냥 딸기를 주워 담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톡톡 따지나 봐요. 요래가지고 손가락에 여가 요래 따가면 제끼거든. 딸기는 검냥도 먹고 요로 딸기로 요래 많지 뭐 이 허영이 뭉개지거든. 그러니까 손가락에 여가지고 요래 따가면 제낀다. 여기 많네. 많이 먹은 만큼 저도 두 팔 걷고 수확에 나섰는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도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전혀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뭐 바구니에는 몇 개 없네요. 아니 저렇게 드시니까 안 피곤하죠. 아유 뭐 물론 그렇기도 한데요, 딸기가 스트레스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아버님, 제가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배가 불러. 배가 불러 땀에서 먹었습니다. 아니 이게요, 진짜 보면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국내에서 최고다 말이야, 최고. 그러면 얘들은 이제 국내로 그냥 쫙 나간 애들인 거예요? 네, 국내 쭉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게 되지. 이제는 뭐 해외로 네? 이제 그걸 해야 돼. 한류스타야, 한류스타. 한류요? 우와, 아니 그러면 국내는 이제 최고의 때가 없다. 그렇지. 이제 우리는 한류스타가 되겠다. 한류스타, 그렇지. 야, 그럼 우리 아버님이 한류스타 매니저시군요. 네, 그래요. 한림면의 딸기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 지난 2004년부터 홍콩과 싱가포르에 수출해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한림면 딸기를 맛보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미국산 딸기를 선호했었는데 한림 딸기 맛을 본 이후로는 선호도와 입맛이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류스타야, 어딨니? 한류스타 얘기 있지. 오? 얘가 한류스타예요? 네. 우와, 아니 잠깐. 뭔 한류스타가 이렇게 생겼대요? 해가지고. 아니 맛도 없게 생겼고 뭐 얘가 무슨 한류스타예요. 이게 홍콩 싱가포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3-4일이 걸려요. 홍콩 싱가포르 대형 매장에 깔리는 거예요. 홍콩 시장에 갔을 때는 네.
그 아가씨보다 더 예뻐지는 거야, 딸기가. 아.